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.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막판에 낙폭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장 초반보다 낙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조정세가 이어짐으로써 2400선이 결국엔 좀 저항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뭐 이유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2400선에 대한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일단 기술적인 눌림목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뭐 오늘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중국의 GDP 성장률의 발표였습니다만 중국 GDP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중국 증시도 최근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눌림목 자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했던 니케이 지수만 오늘 1%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중화권 증시와 한국 증시는 그동안의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좀 눌림목 자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. 불과 몇 분 전에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피 쪽에 매수세로 전환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과 제약바이오주들의 섹터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면서 오늘 뭐 시장의 좀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이렇게 된다라면 코스피 지수는 기술적인 지지라인대를 확인해 본다라면 2360선 다리가 우선 지지해주는지 여부가 1차 지지라인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는 뭐 거래대금도 많지 않고 환율이 뭐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상승 추세 꺾였다라기보다도 쉬어가는 장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2360선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전히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미디어 콘텐츠 섹터입니다. 오늘도 좀 강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더 확장되는 국면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쪽에 대한 수급들은 좀 체크를 해다가 보시면서 종목별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디어 콘텐츠 관련 섹터는 여전히 좀 흐름 좋게 이어가고 있네요. 이 섹터나 흐름도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마감 전략, 마감 시황과 함께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